제가 사용했던 게 패딩을 입고 지금 이렇게 X자로 하니까 제가 원래 백팩만 사용을 했었는데 어깨에 분산이 돼서 줄이 사용이 편했었고요. 목에 부담이 패딩을 입으니까 괜찮았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애를 데리고 다닐 때는 백팩매도 제 가방을 따로 맸었는데 지금 제 모자, 그 다음에 뚱추, 간식, 아이패드 뭐 이런 거 다 여기다 넣어서 갖고 왔었거든요. 대신에 얘가 좀 키가 좀 높은 편이어서 가까운 거리는 쿠션을 넣고 다니고 다 닫아야 될 땐 지금 쿠션이 없이 사용을 하는데 얘가 전혀 불편해하지 않았었어요. 볼 때도 차 안에서 밑에는 한 번도 안 쳐지고 그리고 좀 계단 같은 거 올라갈 때는 여기를 잡아주니까 몇 킬로예요? 얘 9킬로 조금 넘는데 견종은? 푸들이요.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주니까 너무 편했어요. 계단 올라갈 때나 이럴 때. 아 여기 안에 손을 뗐구나. 네. 여기 소지품 되게 많네. 제 지갑도 갖고 다니고 요 패드도 하나 여유분 갖고 다니고 얘 간식이랑 물통이랑 다 갖고 왔었거든요. 아 이게 폭신하구나 밑에까지. 네, 놓은 상태에서 아까 택시를 탔는데 애가 좀 답답해하는 것 같아서 이거를 평화신 이걸 쓰거든요. 택시 안에서는 여기 위에를 닫아야 되니까 집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여기를 닫아야 되니까 얘가 답답해하는 것 같아서 택시에서는 이걸 빼줬더니 편해해요. 그냥 여기 기대서 가만히 누워서 왔어요. 야, 뭐 지금 이 상태에서 딱 지지가 되네. 지지가 되고 애도 편하니까 계속 여기 들어가자.